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가 내 것도 지금 정신 못 차려 죽겠는데 자손들 때문에도 정신 못 차리게 생겼어. 네. 어? 누구 하나 내 말을 따라주는 이가 없다라 그래. 아. 내 자손들 중에서 지들이 다 잘났대. 어? 엄마는 엄마 인생 똑바로 못 사는 거고 나 자기는 너무 잘 나갔고 엄마들 엄마를 어떻게 보면 코치를 하고 엄마한테 가르치려고 해. 둘 다. 응? 네. 어. 근데 지금 누가 시험 공부 이렇게 공부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둘 다예요. 둘 다? 네. 뭐 뭐? 하나는 공무원. 응. 위에. 예. 첫째가. 네. 응. 그리고 작은 애는 얘는 손으로 기술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말로다가. 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원래는 본인이 가고 싶었던 대학을 연습을 늦게 하다가 보니 준비가 부족해서 저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운도 안 됐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안 돼서 지금 그냥 있고. 네, 속상해 하는데 맞이 못해서 원치 않는 곳에서 공부를 해요. 지금 과가 뭔데요? 원래 원하던 과가 뭐야? 뭐 음악 이쪽이야? 아니요. 그러면 뭐 PD 이런 PD? 네. 방송국 쪽 일 하고 네, 싶어 네.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어디 과에 들어가시는데? 지금 항공운항학과? 예. 이걸로 끝까지 안 갔네요. 다시 생각하고 있어. 네, 그래서 이제 편입을 준비를 작년에 했었는데 네. 안 됐어요. 네. 안 돼가지고 이제 얘가 지친 거죠. 여기는 가고 싶은데 억지로 들어가노니 여기에서도 막 흥이 나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맞아, 그냥 끝만 잡고 있는 거지. 네네, 맞아요. 근데 그 끝마저 놓으면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쵸.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편입을 또 하려니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자신이 없는 것 뿐이지 얘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한 게 승무원을 좀 하다가 외국 쪽에서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 네가 경비를 마련을 해서 안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그렇게 하신대? 본인이요? 어. 그 엄마 바람 아니야? 그쵸, 제 바람이죠. 아니, 이제 타협을 한 거죠. 그러면. 타협이 아니지, 그거는. 엄마가 편할 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좋은 제의 아니니? 아니,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려니, 이제 가고 싶은 학교가 너무 높으니까, 뭐, 그냥 일반 편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연대, 고대 이런 쪽으로 편입을 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공부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외국에서 오히려 하는 게 더 그런 연출 쪽은 공부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해서 좀 하다가 자금이 근데 얘가 거기에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뭐라고 해줘야 될지를 그리고 본인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맞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냥 그러고 있어요. 학교는 다니는데 왜냐면 끈은 잡고 가야지 자기가 나중에 정신 차렸을 때 뭐라도 할 수 있겠거든. 네, 맞아요. 근데 잘못하다가는 엄마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 그냥 다 놓고 싶은 심정이야, 솔직히.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뭐라고 해줘야 될지. 꼭 학교를 가야 되나라고 싶어. 학교를 안 가도 되는 선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쪽 있죠. 그쪽을 밑바닥부터 그냥 시작하는 길이 있나? 이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끈을 잡고 계속 가게 하시면서 편입적으로 해서 이 아이가 마음 잡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엄마는 지금 3학년이에요. 근데 어? 3학년. 3학년? 네. 근데 엄마 솔직히 말해요. 내가 느껴지는 걸 그대로 말씀드릴게. 엄마 얘네들 그냥 빨리 자리 잡게 해갖고 얘네들 그냥 나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나 그냥 내 인생 살고 싶은 욕심이 더 커?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러진 않는데 아니 작은 애가 지금 많이 우울해해요. 이것 때문에 그냥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그러고 왜냐하면 같이 안 살아요 지금 애들이랑 저랑 따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케어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 잘 안 되고 애가 기숙사에서 지금 올라오는 중이라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거든요. 통화는 자주 하는데 같이 안 있다 보니 더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제 한 번씩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부딪히는 거죠, 둘이. 이제 제 생각, 딸 생각.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엄마가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내가 느꼈을 때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엄마를 딱 이렇게 느껴보잖아? 그럼 엄마는 엄마 인생에 뭔가 이렇게 테두리 안에 있고 나서 그 뒤에 우리들이지, 지네들 생각에 있었을 때는 우리 엄마가 우리들만의 이런 게 엄마가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크게 난 느껴지고, 그래서 엄마가 뭔 말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아 우리 엄마하고 귀 기울여서 담아 듣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조금은 벽을 두고 세워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건 엄마 생각인 것 같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아까 엄마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보련 제했다고 했고 타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이한테는 타협이 아니에요. 제가 왜냐면 그 길을 너무 싫어했고 그 연출이라는 게 그러니까 너무... 그거 봐. 처음부터 엄마가 그 길을 싫어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네.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애가 그치. 처음부터 그쪽을 공부했던 아이도 아니고 갑자기 고등학교 전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던 아이인데 갑자기 동아리를 들어가면서 애가 연극 이런 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중간에 애가 틀어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는 공부하던 애가. 근데 결론은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아니, 좀 이렇게 안정적인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거지. 네. 아이들 마음 속에 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아니라고 나는 보여지고, 얘가 왜 꼬라지가 났냐면 자기가 뭔가를 편입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갖고 엄마한테 보여줘서 나 엄마 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더 짜증이 난 거예요. 그냥 그게 안 돼서가 짜증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엄마가 뭐래. 이거 봐봐. 엄마 말이 맞잖아.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거 했으면 좋겠어. 이걸로 해서 네가 돈 벌고 이렇게 해서 갔다 오면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겠니라고 이미 엄마는 엄마 고집대로 또 한 번 타협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위로받기보다는 결국에는 엄마가 하라는 길 쪽으로 내가 가야 되나라고 하는 그 방황에 자기가 못한 거와의 짜증에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 아이가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마음을 잡게 해주려고 하고 우울해하는 거 맞아. 왜 우울하지 않겠어요? 본인이 원하는 삶대로 살려고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걸 못 보여줬잖아 지금. 그게 매번 안 됐어요 진짜. 아니 대학도 근데 엄마가 단 한 번도 용기를 준 적이 없대.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요. 그렇죠? 네. 뭐든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탓을 걸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될걸? 이렇게 하면 좋을걸? 이거에 대해서 엄마가 엄마 삶의 방식대로 이 아이를 움직이려고 했지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 이 아이 얘기 들어준 적이 없대.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인생이 먼저 중요하고 이 아이들은 두 번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게 엄마 마음부터가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맞춰서 좋은 것들 위주로 이 아이들한테 행동을 하게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게 유독 아들보다는 딸한테 더 많이 치우친 것 같아. 공부를 잘했으니까, 걔는. 네. 그리고 아들은 어쨌든 내 말 어차피 애초부터 말 안 들어먹은 애고.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착하고 이런 것은. 공부를 있지만, 잘 못해요, 아들은. 그러니까 자기 주장대로 간 건 있잖아요, 네, 아들이. 네, 그리고 네. 고집이 세. 얘처럼 엄마 말 들어주면서 자기 소가리하고 이런 친구가 절대 아니란 말이야, 아드님은. 그래서 솔직히 아들은 심리적으로 걱정이 되진 않아요. 어? 제가? 아니, 내가 봤을 때. 선생님이 봤을 때. 네, 내가 봤을 때, 심리적인 요소에서는 아들은 걱정이 솔직히 안 돼. 그 딸을 갖다가 이걸 엄마가 또다시 엄마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이 아이 다 내려놓고 안 하고 싶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엄마가 좀 이 아이의 생각을 애초에 들어주지 그랬어. 아니, 너무 힘들게 살 것 같으니까, 애가. 근데 엄마가 재능이 없다고 보여지니까 제가 봤을 때 근데 엄마가 가리키는 입장이 아니고 엄마가 그 회사의 직원의 상사가 아니잖아. 아, 그렇죠. 네, 그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엄마도 역시도 자라왔을 때 내 부모님 말만 듣고 살진 않았을 거야. 부모님 말만 듣고 살았어. 아, 진짜? 네. 전 진짜 그러고 살았어. 아, 진짜? 네.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다루면 안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지금 탓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푸시하지 마시고 조금 그래 네 생각대로 한번 길을 열어봐 몇 개 생각해봐 엄마가 그럼 얘기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대해서 이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다 보면 이 아이 잘못되지 않아. 26살까지 방황도 있고 자리 못 잡을 만큼에 대한 본인 굴곡이 있고 하겠지만 26살 이후에는 본인 하고자 하는 대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